고집 센 벤투 vs 자유로움을 주는 클린스만. 아,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이 스쿼드를 바라봤을 때는 자유로움을 주는 클린스만이 낫다. 아 진짜 그래요? 미치겠어. 아 그냥. 아니 나 그래서 이제 어떤 기분인 줄 알아요? 네. 그 월미도 가가지고 좀 이렇게 댓글 볼 때마다 혼자 디스코 팡팡 타이는 기분이야. 계속 그냥 댓글 볼 때마다 디스코 팡팡 타고 있는 기분이야. 조금 더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근데 튀니지가 공격은 진짜 더럽게 못하더라고요. 그쵸. 더럽게 못하더라 진짜. 공격... 그것도 맞긴 해. 네.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 경기로 뭔가 이렇게 얘기가 많이 바뀌는 게 나는 너무 신기한 게 뭔가를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정말 이강인하고 김민재가 와 정말 존나 잘한다. 그치. 이거 말고는 전술적인 부분에서 아 클린스만이 좋아졌다 이런 거 하나도 없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티네이지가 제대로 된 공격을 못한 이유는 우리가 압박을 안 했기 때문이야. 반대로.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압박을 안 해. 그러니까 티네이지가 공격을 못 나온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압박을 바보같이 막 나가듯이 이렇게 나갔으면 저는 벤토 때도 압박을 칭찬하진 않았거든요. 만약에 벤토 때처럼 만약에 클린스만도 압박을 이렇게 나갔다 라는 가정을 하면 티네이지가 더 좋은 공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우리가 압박을 안 나가고 이렇게 기다려주니까 얘네들도 사실 뚫기가 쉽진 않잖아. 그쵸. 맨 뒤에 김민재 있고 그렇죠. 우리나라 선수들도 어쨌든 간에 해외파 많고 경험 많은 선수들이 뛰고 있으니까 이 선수들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진 않았던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티네이지가 제대로 된 공격을 많이 못했던 거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물러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진짜 저 자세히 봤거든요. 영상을 샀어가지고 그렇죠. 진짜 집중해서 봤어. 이거 우려 먹어야 돼서. 근데 그건 있어. 이렇게 똑같은 장면이 나왔을 때 이거를 브라질이었으면 뚫을 만한 장면들이 많았어. 예를 들어 이게 뭐 콜롬비아가 됐든 우루과이가 됐든 페루가 됐든 막 이런 팀들이라면 충분히 이 공간들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충분히 있어서 우리가 내려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근데 티니지가 공격적인 부분이 확실히 랭킹은 높지만 뭐 일본도 키링컵 가서 3대0으로 잡긴 했지만 확실히 공격적인 부분은 좀 약하긴 했다. 좀 유난히 못하던데요. 물론 제가 티니지 경기를 많이 챙겨본 건 아니니까 뭐 티니지 뭐 월드컵에서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다였는데 뭐 프랑스 뭐 이겼다 뭐 그런 거 그 정도만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번 튀니지 경기를 보면서 수비는 정말 잘하지만 반대로 공격은 정말 못하는 팀이네. 신기하다. 그리고 뭐 그런 수비적인 부분이 한번 이렇게 이강인 같은 선수들이 흔들어주는 장면들이 나오니까 수비가 무너졌을 때 나오는 공간들이 뭐 우리나라가 잘 이용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진을 치고 수비를 하면서 순간적으로 한쪽으로 몰았을 때 이제 나아가주는 모습. 그쵸. 그런 거 부분들은 좀 괜찮았다. 그리고 클린스만이 전술적으로 해서 무언가를 대단히 바꿔서 나왔으나 일단 뭐 그런 것 딱히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4대0이라는 경기력은 뭐 욕할 수 없으니 그래도 좋은 경기였다. 저는 이게 진짜 끝입니다. 뭐 빌드업이 아 이런 부분에서 아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려는 거구나. 뭐 그런 거 전혀 안 느껴졌고 없었죠. 하나도 없었지. 솔직히 말하면 황의조 피니시 좋았다. 우리가 근데 결정력적인 부분을 보면 골른 장면이나 위협적인 장면 만든 장면 보면 뒤에서부터 풀어서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카운터택이었어요. 다 이강인 혼자 해주고 카운터택으로 해서 걔네가 킥 때린 거 헤딩 따서 뭐 황의조 찬스 나왔고 이강인도 그냥 김승균과 아마 킥 때린 거 경합 싸움 했다가 두 번째 골 멀티골 넣은 거고 이런 걸 봤을 때 뒤에서부터 만들어 쓰는 건 하나도 없었죠. 근데 또 이제 저희 채널에서 가장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고집 센 벤투 vs 자유로움을 주는 클린스만. 아. 그래서 우리나라 현재 이 스쿼드를 바라봤을 때는 자유로움을 주는 클린스만이 낫다. 아 진짜 그래요? 미치겠어. 아 그냥. 아니 나 그래서 이제 어떤 기분인 줄 알아요? 그 월미도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댓글 볼 때마다 혼자 디스코 팡팡 타이는 기분이야. 계속 그냥 댓글 볼 때마다 디스코 팡팡 타고 있는 기분이야. 근데 이건 저는 에이 설마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한 100명 중에 99명은 우리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한 명 사람들이 그냥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희열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나중에 그거 한 번 딱 맞았을 때 니들 봐봐 니들 틀렸었잖아 이런 거에 희열을 느껴서 아마 그런 거지.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정확히 더 얘기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뭐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근데 제가 뭐 계속 얘기하지만 클린스만이 사람 자체를 그렇게 나쁜 사람 같지 아니 사람은 좋아. 사람 우리가 그 이야기는 매번 그러니까, 하잖아. 그래서 동네에서 우리가 지금 근데, 뭐 앞에 가서 소주 한잔 하는 사람이라고 치면 벤투랑 마실래 클린스만 마실래 난 클린스만이랑 술 마시지. 아 난 벤투랑 먹을래. 아, 저랑 먼저 먹어요. 저랑 먼저. 아, 어쨌든 근데 어쨌거나 클린스만이 뭐 자유로움을 준다는 게 저는 오히려 정말 좋은 게 아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그 과르디올라 썰이 하나 있어요. 옛날에 맨체스터 시티 골키퍼 브라보 기억하세요? 어, 브라보. 브라보를 원래는 맨체스터 시티 골키퍼 누구였어요? 브라보 전에 맨시티하면 떠오르는 조아트였잖아. 조아트가 원래 발밑을 못 썼어요. 그래서 과르디올라 발이 없었죠. 아예 없었죠. 예. 네. 네. 그래가지고 어 이제 브라보를 데려온 거예요. 네. 이제 바르셀로나에 지고 있던 그래서 브라보한테 계속 패스를 하라고 시켰어요. 근데 브라보가 그 경기에서 계속 뺏기는 거야. 맞아. 근데 과르디올라가 딱 인터뷰 끝나고 이랬어요. 브라보가 그렇게 실수를 하더라도 그게 내가 그 선수한테 주문을 한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 선수는 맞은 플레이를 한 거다. 그치. 이게 감독의 역할이라고요. 그렇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풀어내면서 그 조직적인 팀을 만드는 게 이야. 그게 감독인데. 야, 선탐 잘한다. 아, 근데 감독님 나 오른쪽 골? 어, 거야. 어, 우리 강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재성아, 중앙. 아, 저 아까 팀 미팅에서 오른쪽이라고 했는데 감독님. 아야 중앙 강인이 오른쪽 다가. 이 자유로움이 이게 맞냐 이거야. 아니 이게 무슨 뭐 자유롭게 뭐 키우는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축구는 다른 거예요. 축구는 이 축구적인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이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 아니야. 아, 서담 잘한다. 아니 근데 이거를 내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게 나는 어이가 없다라는 거야. 이거 바뀐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강인이 오른쪽 가겠다고 해서 갔다라는 게 이게 좋은 거 같아? 절대 아니에요. 이건 그만. 아니 난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이강인이 거기 갔기 때문에 두 골 넣었잖아. 그거는 이강인 선수가 좋은 선수가 맞다니까? 두 골 넣었다고?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럴 때마다 경기 때마다 선수들이 난 이거 하고 이건 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럼 우리는 무슨 축구를 하고 있는 거야? 자유로운 축구 하잖아. 그래서 트니지 4대0으로 야 됐잖아. 자유롭게 나가 그냥. 너 나가. 자유롭게 나가. 너 나가는 것도 내 자유야 이씨. 어? 자유롭게 나가 진짜. 이게 안 된다니까. 아니 이게 그래서 여러분 프리롤이라는 단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메시 같은 선수들한테 프리롤 주잖아요. 왜 주는 거예요? 메시 같은 선수들은 얘를 어떤 플레이 안에 가둬두는 것보다 완전히 자유롭게 놔뒀을 때 이 선수의 정말 순수한 그 나오니까 그 단어도 있잖아요. 프리롤. 그렇잖아요. 그만큼 자주 나오면 안 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질도 그렇고 메시도 그렇고 있잖아요. 천재적인 선수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강인 선수도 뭐 프리롤이 잘 어울리는 선수 중 한 명이죠. 천재적인 선수니까. 그래서 뭐 득점 나와 할 수 있는데 근데 감독이 이 준비해온 그 플랜을 하루아침이 뭐야. 몇 분 만에. 10분 만에 바꿨잖아. 그럼 그 전동안 했던 그 여러 번이라면 할 수 있어? 뭐 이게 축구가 아니어도 어떤 프로젝트를 운영하기로 우리가 일주일 며칠간 준비를 했는데 10분 만에 갑자기 그냥 행사장에서 그냥 딱 받고 이거 안 되잖아요. 준비한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 준비한 것도 다 없어지는 건데. 그리고 그러면 직원들이 준비하고 싶지가 않아지잖아. 그렇죠. 왜냐면 맨날 우리가 쇠빠지게 해서 이 프로젝트를 3달 동안 준비했는데 갑자기 행사장 당일날 이걸 받고. 근데 좋은 결과가 나왔어. 한 번쯤은 그래도 웃고 넘어갈 수 있지. 아, 그래도 그렇지. 대표님의 안목이 확실히 좋긴 하구나. 이걸 순식간에 바꾸는 대표팀의 퀄리티가 좋구나. 하겠지만 다음 바꿔. 경기 때 이게 잘못돼. 그것도 이때 이게 잘못돼. 그럼 분란밖에 안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 안 돼요. 그죠? 잘못된 거예요. 그저가 아니라 맞아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K7을 해보면서 물론 아마추어 축구인 거 알고 해요. 그래도 결국엔 축구라는 그 룰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쵸? 아 저도 그런 게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내가 줏대가 없으면은 계속 휘둘려요. 막 애들이 말하는 거에 휘둘리고 그래서 아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아 이 현장은 또 다르구나. 프로잖아. 돈 받고 하잖아. 우리는 돈 내고 했어. 참가비 10만 원 내고 냈단 말이야. 참가비 10만 원. 애들 가입비 만 원씩 받아가지고 그 KF에 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돈을 받고 하는 거면은 적어도 자신의 그 믿음을 갖고 가야지. 그 안 되면은 안 된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쨌든 근데 벤투는 강인이 안 썼잖아. 근데 클린스만은 잘 쓰잖아. 클린스만이 이걸... 명장 아니냐. 와 이거를 2022년 선탐한테 야 너 2023년 10월 16일에도 아니 벤투가 이강인을 기용한 거에 대하지 않아서 얘기를 더 해야 돼 라고 한다면 혀 깨물 겁니다. 야 1년 뒤에도 이걸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때? 디스크만 가는 게 왜냐? 그때는 그냥 반대로 벤투는 자 이거는 거의 진짜 정반대인 상황이에요. 벤투는 4년 동안 팀을 만들어 오고 가는 그 프로젝트를 갖고 간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 전 두 번의 월드컵 러시아 월드컵이나 브라질 월드컵 때 우리가 문제가 뭐였어요? 중간중간에 감독을 자꾸 경질을 하면서 이거 그치. 뒤엎이면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나가서 한국 그치. 감독들 다 불타버리고 그치. 계속 이렇게 이거에 대한 무한 반복이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번에는 4년의 기회를 주자 해서 벤투가 4년의 책임을 졌고 4년 동안 이 팀의 발전되는 모습은 다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 경기력도 다 나왔어. 맞아. 나왔어. 맞아.
근데 이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원래 그 전에 안 써진 거에 대해서는 뭐 불만을 가질 수 있는데 그때는 이강인이 안 나오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때만 해도 이강인 선수가 꽃이 피기 전이었으니까. 마요르카에서 핀 거니까. 네. 그래서 뭐, 물론 이해는 해요. 이강인 선수의 꽃이 폈어요. 마요르카 두 번째 시즌에서. 그렇죠. 활짝 폈어요. 그것도. 그러면은 어떤 감독이라면 쓸 수도 있겠지만 그치. 여기서 감독의 성향이 좀 나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면서 더 좋은 경기를 나오고 실제로도 월드컵에서 결국엔 기용을 했고 어시스트를 했고. 예. 네. 그러니까 벤투도 나중에는 꺾은 건 맞죠. 네. 근데 그 전에 만약에 벤투가 성적이 안 나오면서 안 썼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난 아무 말 하지 않았을 거야. 그러면 이강인 쓰는 게 맞죠. 경기력이 그치. 안 나오고 있으면 우리 팀에서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유망주 그 선수가 이제 최고의 선수까지 되기 직전이고 이미 됐을 그치. 수도 있고 그치. 그런 상황이면 쓰는 게 맞는데 그 전에 아시아 예선이도 이란도 다 잡고 우리나라 경기력이 이미 충분히 좋고 그 벤투가 이 4년 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인데 여기서 갑자기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게 됐을 때 이 찾아오는 변화가 너무 이질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치. 그거를 월드컵 직전에 그 위험부담을 갖고 간다? 그거는 그거대로 쉽지가 않은 선택이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두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럼 심지어 그래서 결과 아 뭐 이강인 선수도 뛰고 했고 그래도 벤투 결과 갖고 왔잖아. 그치. 근데 왜 그거 갖고 왜 자꾸 그러는 거야? 어우 속 시원하다. 나는 이게 진짜 이거는 아무리 물론 뭐 그럼 권창훈 연골 11시 알겠어. 근데 그 권창훈 한 명의 선수가 이강인보다 더 좋은 선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벤투가 만들어 놓은 밸런스를 해치고 싶지 않다가 핵심이라는 건데 그치. 자꾸 선수 대 선수를 비교를 해보니까 선수 한두 명의 차이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무너졌기 때문에 11명이 같이 뛰었기 때문에 나온 그게 결과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선수들이 저는 인터뷰하는 것도 보면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결국 벤투호에서 벤투호에 대한 선수들의 의견이 많았잖아요. 뭐 은퇴한 선수들, 뭐 기성용이나 이런 선수들도 벤투호에 초반에 합류를 했었고 그 벤투호에 대한 엄청난 극찬을 하면서 확실히 이 팀은 하고자 하는 게 뭔지 보인다. 라는 극찬을 했었고 그리고 실제로 뭐 황인범이라든가 김민재라든가 이렇게 이재성이라든가 같이 벤투호를 했던 선수들도 벤투호 감독님 아래서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축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스템적인 면을 배웠다 그쵸?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클린스만 감독님에 대한 인터뷰를 자세히 보면 그냥 분위기가 더 좋다 자유롭다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내가 그 이스타TV에서 이제 뭐 올라온 영상 중에 조규성을 보러 간 게 있는데 그걸 제가 다 보지는 못했지만 요약을 하자면 조규성이 벤투 때보다 지금이 뭐 팀 분위기는 더 좋다 더 자유롭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그냥 벤투 때보다 조규성 선수가 지금 많이 뛰고 있잖아. 본인이 아 볼 끌고 맞죠. 아 그러니까 자기는 더 좋지 기분. 좋죠. 아니 무조건 더 좋지. 근데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선생님이 있으면 학생이 뭔가 잘못했어.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이걸 해 선탐아 했는데 선탐이 이걸 안 하고 욕을 했어. 그럼 거기서 그냥 클린스만은 아 그래 다음에 하면 되지 선탐아 아이 괜찮아 이런 사람의 선생이 있고 벤투는 야 너 내가 분명 이거 하라고 했는데 왜 이걸 안 하냐. 너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우리 11명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너가 이거 안 하면 내 팀에서 못 뛴다. 우리는 11명이 약속이고 18명 25명의 약속이다. 넌 이걸 해줘야 된다고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선수들은 그 진심이 야, 혼내는 게 아닌 자, 이 사람이 우리들을 더 잘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는 진심을 느낀 거잖아 선수들이. 그쵸. 그래서 나는 어떻게 지금 벤투랑 이 클린스만을 비교하면서 이 클린스만의 이 무색 전술이 이 자유로움이 정말 명장이고 이게 진짜 맞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한 경기를 통해서 그 여론을 보면서 몇 명이겠죠. 아, 저는 요즘 그래서 심장이 빨리 뛰어요. 야, 아니 그게 그거 레드불 먹어서 그래요. 아니 그거는 아 근데 솔직히 진짜 그냥 이 논란은 그냥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전에서 끝났어요. 월드컵 1차전 그냥 거기서 그냥 끝났어요. 경기력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벤투가 지 고집대로 이강인 끝까지 안 썼으면 16강 못 갔다. 벤투도 그 시스템 안에서 이강인이 점점 이제 꽃을 피고 있는 단계에서 이쯤 되면 이 선수가 내 축구에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으니까 쓴 거지. 그냥 이 선수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오 얘 써야지 내가 마케팅적으로 좋겠다 해서 쓴 게 아니잖아. 근데 그거를 참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게 좀 보면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게 그 저는 그냥 이강인이 나오게 된 계기는 그냥 그거라고 봐요. 이제 너무 꽃이 활짝 펴서 아 그러니까 잘해서 나온 거지. 잘해서 나왔는데 벤투가 이강인을 쓰기 전 단계를 보면 근데 아직 꽃을 피기 전이었고 그 전 단계들에서는 마요르카 첫 시즌은 좀 애매했고 쓰기 맞잖아요. 아무리 이 선수가 포텐셜이 좋아도 어떻게 바로 써. 그때는 좀 어려웠죠. 선탐님이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축구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얘가 자기 소속팀에서 잘하겠다고 바로 쓰는 건 말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다 따져봤을 때 저는 아 어떻게 둘을 비교하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는 좀 우리랑 차이가 있어. 강인이가
크긴 컸죠 월드컵. 아니 잘했죠. 아니 그 내가 그걸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아마 이강인이 못했다고 부정하려는 게 아니라 맞아요, 맞아요. 이강인이란 네. 선수 한 명을 가지고 이 11명을 25명을 흔드는 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맞아요. 전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한 거지. 네. 뭐 이강인을 뭐 제가 전 이강인을 제일 좋아해요. 제 채널 보면 이강인이 꽃이에요. 제 채널에. 맞잖아. 난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워낙 좋아하고 이 선수가 정말 대성할 선수고 앞으로도 잘 되길 바라지만 그냥 이 한 선수에 관련돼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4년 동안의 그 프로젝트가 약간 이렇게 자꾸 빗대어서 얘기되는 게 아쉽다라는 거야. 클린스만이 이강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중용하고 있기 때문에 클린스만이 더 좋은 감독이다. 벤투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나는 조금 뭐 이런 말을 해도 되지 뭐 그냥 난 안타까워.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애초에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그런 댓글을 올림으로써 그냥 없는 관심 그냥 남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라는 자기 우월함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들이 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 우리나라에서 정말 제가 이렇게 라이브 김건지가 문두고 멈추래. 지금 여기서 뭐 100명이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99명은 그 말에 반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라이브로 축구 관련된 라이브를 들을 정도면은 축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라서 누가 클린스만을 고르겠어요 벤투보다. 그래 그거에 대한 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아 근데 그런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아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벤투가 또 이강인을 월드컵에 중용을 했고 월드컵에 써서 이강인이 어시스트도 했고 이강인이 그 경험을 또 토대로 더 좋은 선수가 된 거라고 난 생각을 해. 어차피 마요르카에서 잘하고 있었지만 또 월드컵을 그 나이 때 어쨌든 간에 또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이 뭐라 원래 벤투가 가던 길대로 가면 이강인이 못 가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였어 월드컵에. 아예 못 간다? 아니 못 갈 수도 있었잖아. 냉정하게 안 뽑혔고 뽑혔을 때 경기 아예 출전을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말이 많았죠. 못 갈 수 마지막 경기도 뭐 아마 안 뛴다 뭐 이래서 수도 있죠. 그래서 안 데려갈 수도 있는 거지만 벤투가 결국 아 이 선수가 우리 팀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데려간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잘 기용을 해서 홍기들을 이렇게 해서 16강 올라갔고 브라질까지 뛰었잖아. 그것까지 토대로 또 이강인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마요르카에 가서 두 번째 시즌에 더 꽃을 피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그냥 이 이강인 하나로 벤투를 너무 이렇게 낮게 보는 이강인을 안 썼기 때문에 벤투는 안 좋은 감독이다. 근데 클린스만은 이강인을 쓰니까 근데, 좋은 감독이다. 근데 그런 사람 없지 않아요? 아, 이런 평가가 많아. 아, 많아. 생각보다 많아. 진짜 그런 너무한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면 저희 채널에 그냥 댓글 달리는 걸 토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정말요? 우리 내 채널에 댓글 달리는 걸 토대로 얘기하면은 그 댓글들에 그냥 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 통해서 반응을 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랑 다름이 없는데 그냥 그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지 당연히. 네, 당연하죠. 당연히. 제가 막 지금 뭐 이강인을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뭐 내가 이강인을 좋아하고 선타미 이강인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이강인을 좋아해도 다 각자 의견이 다른 거지만 어쨌든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서 난 이런 얘기가 어쨌든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거잖아. 놀랍네요.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제 댓글에 반 이상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요? 그리고 아까 황인범이랑 홍현서 얘기한 것도 댓글의 반이 그 이야기예요. 홍현석이 결국 이강인을 더 빛나게 해주니까 황인범보다는 홍현석이다. 이게 진짜 내 댓글의 반 이상이야. 아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 댓글의 반 이상이 있다 보니 이거를 한번 둘이 토론해봐도 재밌겠다. 이 생각에서 주제를 꺼낸 거지. 제가 막 저는 오히려 그럼 반대로 그분들이 얘기하는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약간 그것도 그래. 그러니까 한문 하나 두 개의 문장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이강인을 분들이 벤투에 대한 그 아쉬움? 싫음? 뭐 클린스만이랑 비교하는 걸 우선 좀 한다면은 그게 이강인이랑 기용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